네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야, 뭐야? 자기소개 좀 해봐. 네, 저 지금 버스여서. 야, 버스? 지금 사람들 만 원이야? 네, 사람들 많아요. 학원 끝나고 집 가는 길이야? 아니면 PC방 끝나고 집 가는 길이야? 저 약속 끝나고 형 방송 일부러 10시 만나길래. 그 약속을 커트한 거니? 아니요, 약속을 빨리 끝내고 지금 집 가는 중이에요. 그럼 마크마우로 자기소개 가능해? 그 대중교통 그 만 원 그 트래픽 잼 안에서 가능해? 네, 가능합니다. 오케이, 일단은 간단하게 해봐. 이름은 이종혁이라고 하고요. 저는 형보다 1년이 낮은데 사수를 칩니다. 아, 사수생 그럼 나이가 지금 23인가요? 거기서 뭐 축제 열리고 있어? 야, 무슨 뭐 버스가 뭐... 방금 내렸어요. 오케이, 방금 내렸어요. 밖에 춥지? 바람이 아주 세차다. 아, 일단 고르는 거야.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요. 근데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크게 고민이 돼가지고. 네. 애들이랑 빛날 때 어떻게 해야 좀 거리감을 애들이 좀 많이 안 느끼고 잘 빛낼 수 있을까. 자, 요거, 네. 자, 아주 제가 적격인 그런 고민사항이라 생각합니다. 아, 정여봐. 네. 미필이야? 미치겠어요. 정해봐. 네. 너 그 미쳐버린 대학생활 지금 현재 조회수 108만 영상 봤어? 네. 안 봤어? 빅뱅 그거는 봤는데. 빅뱅 말고 그 초반에 오순대 아싸인 척한 거 있었거든? 그거 안 봤지? 이대로 새로운 세상 복잡한 세상에 시끄러워서 분들 초발 놓고 어찌 팍팍한 시고 그런가다. 아, 정해봐. 거기에 첫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나이 공개했을 때 경악스러워했던 동기들의 모습이 나오거든? 저희 여기 다 말 놨는데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99년생 맞으시죠? 아, 저 그 95년생. 저 95년생. 아,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그러면 정혜가 너가 이렇게 대답할 거야. 듣고 있니? 아, 저는 23살입니다. 하면은 동기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? 제가 지금 중앙학교에 합격을 해서 1차 전공을 갔다 왔는데 애들이나 선배들이나 경악을 하고 막 그 정도는 아니었어가지고 반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네?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뭐 나이가 많이들 막 경악을 그러면 야 씨고 뭐 별것도 아니야 뭐 이러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약간 어려워하는 그런 게 표정으로 약간 느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의 문인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형처럼 좀 이상적인 그 경악을 할 수 있을까?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만 얘기해줄게. 말을 줄여야 돼. 첫 번째 뭐라고? 말을 줄여야 돼. 먼저 얘기하면 안 돼. 질문이 들어왔을 때 성심성의껏 얘기해야지. 먼저 무언가 얘기하자. 그럼 꼰대가 돼. 마치 네가 주도하냐, 마치 네가 모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냐, 그런 포스가 돼. 왜냐면 대학생들이 이 20살이 많지 않니? 네. 어, 진짜 아니 아니 2000원 감사드립니다. 자, 정해봐. 네. 자, 그래. 먼저 얘기를 하면 그 순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너가 마치 그 사람들 위에 있다는 느낌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. 왜냐면 이미 네 나이를 알아봤으니까. 괜찮아. 이건 그냥 선입견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해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네. 자,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. 두 번째 뭐냐? 망가져야 해. 꼭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똥폼을 잡아요. 그런 거 없어야 돼. 적극적으로 네가 희생해야 돼. 어쩔 수 없습니다. 제가 말이죠, 1학년 1학기 때 들어갔을 때 모든 발표 수업에 다 조장을 했어요. 굉장히 귀찮은 역할이죠. 남들이 싫어하는 발표하고 그런 거를 너가 당연하게 해줘야 돼. 조금 희생을 해줘야 돼. 버팅기고 있으면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시키질 못하거든? 네가 솔선수범해서 해준다라면 그 틀이 깨질 거야. 기존의 N수생에 대한 20살들이 갖고 있는 그 반감도 자체 네가 역으로 깨버려야 된다라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형처럼 그러면 이제 좀 활발하게 뭐 뒤치락거리 같은 거? 그런 거 하라는 말씀이시죠? 응. 굳이 성적이 그렇지 않더라도 발투더표를 열심히 준비한다라면 말주변이 없어도 점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발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냥 해! 네가 맡아서 해! 이게 고민인 사람이잖아? 그럼 어느 정도 너도 희생을 해줘야겠지 않겠어, 정투더요?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버스 내렸고 네. 집 이제 가는 중인가요? 지금 이제 있고. 나 미쳤습니다. 귀갓길에 거의 피난길. 네. 지금 자수생인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굉장히 처지지 않고 좋은 대학생활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까? 아, 네. 오케이, let's get me. 정해봐. 집 잘 들어가고 조심히 들어가. 네, 알겠습니다. 오케이, let's get me. 너 뼈리 큰다. 자, 아, 좋습니다. 피난길에도 아주 전화통화를 끝까지 유지해줬다라는 거야, 정엽 친구가. 괜찮죠? 가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, man. 다음 주인공은 바로 누굽니까? 안녕하세요. 뭐야? 예?